시원히 봤어? 총! 대기상수요! 잠깐만요. 이건 그냥 레고가 아니에요. 스타워즈. 안 할래, 진짜. 이거 스타워즈. 스타워즈, 진짜. 야, 어떻게 지금, 야, 이거, 니. 형! 형! 야! 그, 비싸서 못 사준다니까. 크리스마스는 비싸야 돼. 70년대? 전쟁, 전쟁, 전쟁 그런 걸로 우리 피해서 바꾸자? 우리 피해서 바꾸자? 가자, 형 이리 오세요. 70년대 가자. 70년대 가자. 아니, 아까 여기 있었어. 나
야, 좋다. 열을 들어. 어, 이거 진짜. 영국의 럭비. 럭비다. 럭비. 옳지, 옳지. 암수야! 진짜. 잘했다. 잘했다. 주자들 갑니다. 제수하다 너는 규현이가 아니라 규라다, 규라. 규라. 근데 특이는, 특이는 너무 오랜만에 예능에서 너무 재밌나봐. 지금 계속. 아, 신기해. 연예인도 모르는 것 같아서. 계속 옆에 재밌는 데만 있으면 그래. 규현아, 너는 왜 이렇게 특이를 못 봤다고 그러는 거 봐. 다시 언제 봤나 해가지고. 야, 극장한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맞아. 아, 브라운이랑 오래 하더니. 네. 아, 요즘 느낌이 아니야, 규현아. 자꾸 턱을 내밀고 있더라고, 내가. 야, 소재는 금지야. 그럼요. 진짜. 아, 근데 특이는 정말 재밌게 보네요. 정말 재밌어요. 몸이 벌써 반쯤 나와 있어서. 여기서 보면 제정신은 다 아닌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그렇게 됐어. 여기서 이렇게 만든 거야. 아니, 규현이는 옛날에 잘 웃던 애가 쟤 왜 저렇게 됐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석진이 형을 보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여기 누구야? 야, 너 잘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너 보라랑 실험 최장하는 안 변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 제가 네. 이 건물 안에 와이파이 있다고요? 건물? 감 맞는 것 같아. 저기 바깥에 인삼이랑 멜론이랑 사과랑 이렇게 있는데 감 맞는 것 같아. 헷갈리잖아. 최고야. 그치. 이거, 이거 때문에 힌트 얻었다. 감 아니면 꽃감. 그쵸. 아, 자, 빨리 찾아. 건물 안에. 어, 건물 안에 있어. 아니요? 뭐야. 이거 없나 봐요? 없나 봐요, 여기? 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밀가루! 아, 너무 화려한 거야? 화려한 거야? 멋있어, 멋있어. 아, 이름 팻말을 왜 들고 왜 이래요, 오늘? 아, 저희 컨셉입니다. 마마티카.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 너무 가리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 저도 안 좋아해. 아, 이렇게 오시는 거 같아. 너가 잘했어. 어느 말이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뒤죽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야, 그럼 그죠. 여러분들 정말 예능 보석이에요. 그럼 원석이랑 마찬가지예요. 아, 그 멘트가 더 우리 기죽게 하는 거 같아요. 아무 웃기한 수건들이 멘트 쓰잖아. 아니, 아무 웃기잖아. 여기 너 약간 활동적이지 않구나. 저는 약간 토크쇼. 아, 왜냐면 내가 희철이 형이랑 동해 형한테 형, 나 런닝맨 나갔다? 했단 말이에요. 아이, 거짓말 하지 마. 아, 그래? 아니, 나 진짜 나갔다니까? 그치? 아, 니가 왜? 동영이 왜? 니가 왜? 동영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동이 형도 좀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快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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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快
삼촌 가볼게요. 야, 니 혼자 그렇게 가면 어떡해. 형, 어디든 가요, 빨리. 나 1대1 만나면 진짜 무서운데? 아, 얘 왜 이렇게 겁이 많이 크네. 누나! 이런! 아, 영훈이 왜 이렇게 멀리 있어? 야, 영훈이 왜 이렇게 멀리 있어? 영훈이 또 멀리 있어. 어떻게 뜯지? 저건 한 명이 뜯기더라도 잡아야 돼요. 그죠, 그죠. 잡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이걸 먹고 싶긴 한데. 야,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와? 야,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너 어떻게 와? 아, 내가 주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고. 들어와, 일로 들어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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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눈치 없네. 아니, 저도 눈치 있는데. 먹어도 돼요? 내가 오빠 썰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썰어줄게. 아니, 괜찮아. 내가 썰어준다고! 내가 썰어준다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썰어줄게. 됐어. 야, 맛있다.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해서. 런닝맨 사람들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셋이서 무조건 가는 거야. 응. 알았지? 아, 형이 제일 의심스러워. 야, 런닝맨 사람이잖아. 아, 그래, 아니야. 우리 셋이서 무조건 가는 거야. 진짜? 와, 나 지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어, 왜? 네? 왜? 아,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나 진짜 못 가겠어. 진짜 정말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렇지. 와, 이게 무섭다 싶겠어. 은혁이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가지. 저 지금 너무. 야, 우리 그럼 화장실을 우리 다 같이 가자. 아니. 자, 이렇게 손 잡아. 진짜 다 같이 여기 하나. 그래, 그래, 그래. 손 잡아. 기다리는 거야. 아니, 너 저쪽 가서 나랑 같이 있자, 그러면. 그래. 이거 하나야, 그래. 아우, 나. 근데 사실 제가 아우가 되는 게 마음이 더 편한 게 진짜 속이 오래 남아져요. 진짜. 저한테 형님이라고 절대 안 해요, 진짜. 특이랑 라이벌은 아닌데, 둘이 완전 극과 극이에요. 너무 극과 극이에요. 라이벌보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맞아. 문자 갑자기 와가지고 번호를 눌렀는데 아 오빠 문자가 오더라고요. 남 씨가 착해서. 아니, 그러니까 좀 이거는 방송인가? 이러면서 전화를. 아, 근데 방송인 걸 알면서도 희철이한테 먼저 하신 이유는 특이랑 잘 안 맞나 봐. 아, 이득 씨하고 좀 마무리. 네, 잠깐만요. 야, 유나 큰일 났다. 여보세요? 특이가 오래 가거든요. 아, 그래. 어, 유나야. 아, 뭐야, 이미 지금 완전 삐졌네. 이미 완전 삐졌나 나왔어요. 말투에서 말투 있는 거거든요. 야, 니 나이 유나. 야, 알았으니까 끊고 이따가 연락할게. 고마워, 사랑한다. 네, 정말 잘했어. 자, 우리 시철 씨가 우리 형님 팀. 자, 우리 이철 씨가. 괜찮아. 지금 얼굴 빨개졌어. 진짜 싫은가 봐. 깔끔하게. 그럼. 형님.
아니 잘 들어있다. 어? 머리 어려운데. 한번 이겼어.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일단 아주 다. 김희철 씨 기록은 13초 이상. 예! 예! 이 자식들은 저쪽에서 걸었던 거. 아, 반갑습니다. 머리 헤어스타일이 너무 신주쿠 우리... 너무 신주쿠 스타일 아니에요? 너무 신주쿠 스타일 아니에요? 너무 여기 신주쿠 같아가지고 형 죄송해요 미안해 근데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신주쿠야 하라주쿠 아! 하라주쿠다 너무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었어 입술도 너무 빨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턱시 너무 인위적이에요 너무 세트했어 너무 이런 게 스튜디오에서 별로 안 튀거든요 그렇지 근데 야외에 나오면 되게 튀어요 아, 근데 야외를 안 해가지고. 예. 대타 창피해, 어떻게 해. 아,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아이린 씨가 이제 그 게임 CF 찍었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 귀엽게 했는데 그 런닝맨을 좀 그 버전으로. 갑작스럽게 특혜 씨가 이렇게 또 진행에 돈을 주시네. 런닝맨 이런 거 있잖아요. 형 그 머리로 진행하지 마. 형 이상한데 와서. 내가 딱 여기 있으니까 약간 스타킹 헤어 디자이너 변인데. 스타킹 헤어 디자이너 너무 빨리 가위손 잠시만 여기 인터뷰 좀 해야 되니까 좋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기 스파이는 찾아서 그걸 버릴 거 아니야 그냥 그쵸 그지 네가 대답했다 아까 나는 방송이니까 아 저기 저 미안한데 네. 아까 오프닝보다 네. 병색이 완연한데 머리가 많이 죽었네요 오빠 입술이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입술에 그 빨간 부분이 지워지니까 야 볼륨이 많이 죽었다 많이 죽었나요? 나이팅 확 나나요? 방송 큰일 났네 감추고 있었는데 결국 엔딩에선 돈이 많은 팀이 우승인 거죠 야 결국 돈이 많은 게 와 어른들 말이 맞구나 나이 들어서 돈 많아야 된다고 야, 돈이 최고지 혼자 자꾸 이상한 방 혼자 다른 방송 하지 마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그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그 뭐예요? 아니요 나 순간 때리는 줄 알았어 해봐 뭐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뭐 카메라가 있어 형 모른 척 그냥 신경 쓰지 마요 얼굴 아니 신경 쓰지 마 궁금해서 그래 저거 이런 카메라 아니니까 너무 궁금해 형 잘못한 거야 저한테 집중 안 하셔도 돼요 그래 집중하지 마 야 그냥 흘러가면 돼 그게 울잖아 그게 울잖아요 어떻게 했지? 네. 포즈 이런 거 잘 이해해. 탐구 생활. 탐구 생활. 저거 아니야? 이게 뭐야? 저거 아니야? 이거를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거. 아니, 나는.
와, 근데 또 포즈 잡았어. 이건 뭐야? 포즈를 잡았어. 왜 네가 칠해? 오케이, 다른 거. 네가 칠해. 오케이, 다른 거. 오케이, 다른 거. 그러니까 여기 찍으면 진짜 아프죠? 와, 이거 장난. 야, 어때요? 지금 느낌이 어때요? 와. 야, 이거 웃기다. 아, 나 도와줄 줄 알았는데. 우와! 우와! First, let me take a selfie. 아! 아, 근데 지금도 선민 씨가 은혁이를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얘는 다 좋아해요. 네, 다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 좋아했던 친구 있다고. 그런 말 안 했어. 넌 나 안 좋아했니? 그런 말 안 했어. 넌 나 안 좋아했니? 아니, 갑자기 넌 나 안 좋아했니는 뭐야. 야, 다시 시작해. 근데 이거, 이 상황이 좀 동해가 계속 제 기속마 귀에다가 귀엽다고. 인기 많을 것 같다고. 와. 아, 좋아합니까? 방송을 봤는데 너무 귀엽게 하시더라고요. 오. 진짜 이래? 어, 지금 은혁 씨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요? 아니, 나는 아니, 나는 와, 근데 또 포즈 잡았어. 이건 뭐야? 포즈를 잡았어. 은혁 씨랑 같이 춤도 추고 그랬대요. 아, 그래요? 아, 무슨 춤을? 제 4학년 때 약간 애들이 막 오! 약간 너가 제일 길었어. 아니, 혼자 제일 신났었어요. 아, 근데 동현이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춤을 서는데 야, 보통? 야, 진짜 후리하다. 아, 그게 아니라 자꾸 은혁이 얘기하니까 좀 질투가 좀 나네요. 질투가 좀 나네요. 뭐야, 이거 연애 편지야, 뭐야? 형, 이거 연애 편지야, 뭐야? 와, 들어가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 어, 소민이 나간다! 어, 소민이 나갔어. 소민이 나갔어. 어, 소민이 뭐야? 어, 소민이. 어, 소민이. 어, 둘이 형이랑, 어. 야, 뭐야, 야, 뭐야. 아, 이거. 어, 뒤에 또 묻혔어. 야, 좋다! 야, 뭐야. 죄송합니다. 야, 언제 왔어? 여러분. 야, 뭐야, 이거. 초등학교 때는 어땠어요, 초등학교 때? 원래 저랬어요. 아, 원래? 똑같았어요. 아, 원래. 별명 있었어요, 원래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네. 이름으로 그냥 많이 맞아. 네. 아, 근데 이거는 아, 그거 뭔지 알겠는데. 저게 원래 전소똥으로 가다가 어. 똥이었어? 전소똥 가다가 이게 소똥 하니까 젖소똥으로 그냥. 걔는 협재도 별명이 뭐예요? 협재요? 협재. 아, 저 폭력 공격하는 거예요? 아, 초등학교 때는 그냥 저희끼리 할 수 있지. 네. 애들이니까. 소민이는 좀 초등학교 때 어떤 네. 친구였습니까? 소민이가 근데 진짜 그때도 딱 이 모습이었어. 아. 초등학교 때니까 저희가 어. 귀엽게 이제 어. 친구들끼리 인기 그래.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요. 그럼 이제 와, 거기서 막 우리끼리도 막 1위, 2위, 3위를 적어서 내요. 어, 그래? 그럼 거의 매번 한 2, 3위 정도를 해요. 아. 그러면은 아니야. 꼭 자기 2위, 귀엽게. 3위 적은 애들한테 가서 야, 나 왜 2위, 와, 똑같아. 야, 똑같다. 야, 나 왜 2위, 와, 똑같아. 야, 똑같아. 지금 내가 정확히 기억해. 혁세가 1위 얘기하고 2위 얘기하고 3위 얘기하고 했는데요. 결국엔 7위가 나였던 것 같아요. 아, 은혁이야. 나 아예다. 아, 달이 넘어. 누나 같은 기분으로. 근데 은혁이는 진짜 나이가 안 먹네. 어, 나 몰랐어. 나 이게 더 젊어졌어. 그대로야, 쟤. 왠지 몰랐어. 야, 은혁이가 처음에 슈즈 나올 때까지만 해도 참 쟤는 노래를 잘하는 거야?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런 느낌이었거든. 뭔지 알지? 어, 쟤는 노래를 되게 잘하는 거야? 그런데 네. 지금 훨씬 나아졌어. 상대적으로. 네네네. 그래 그래. 아, 지금이 나 얼굴도 많이 차고. 우리 성진이 관리 많이거든요. 맞아. 얘는 많이 없었거든. 네. 어. 아, 넌 옛날 모습이 없다. 야, 은혁아, 은혁아,
맞아. 은혁아, 널 좋아하는 거야. 아니 그냥 이제는 조금 아니, 진짜 좋아하라. 저 좋아졌던 얘기가 옛날에 아니, 얼마나 아니었길래.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이 너무 아니, 너무 잘생겼었어. 국간장. 아니 좀 그만해. 상대적으로. 아니 오늘 이게 상대적으로 처음 몇 번 하시면 칭찬인 것 같은데 계속 하시니까 상대적으로 아니, 국간장. 네, 그만해. 아니 무슨 기장 가시는 거야? 궁금해서 오늘 좋아졌어. 야 근데 은혁아 네, 좋아진 거니까 아니요 좋아진 거니까 그래. 좋아해야 되는데 단발, 단발. 너무 많이 말씀하시니까 챙기는 거야 지금 챙기는 네, 거야 그래.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아, 마 좋죠 좋죠 아, 너 약간 시멘트 같아 지금 아니, 시멘트는 나도 샵 갔다 왔어요 아니, 빛이 나 은혁이 봐 아니 얘는 관리를 하는 거 봐 야 은혁아 네가 여기 오니까 이런 대접을 하는 거야 야 은혁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시작이야 은혁아 야 이거 멘탈 많이 흔들리는데 이제 시작이야 버텨야 돼 잘 붙잡아야 돼 그냥 둘 다 동물이어도 바꿀 수 있는 찬스는 없는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냥 바꾸고 싶구나 그냥 동물이어도 바꿀 수 있는 찬스는 없는 야. 아 형님 자 그러면 이... 너 네, 형. 진짜 아니? 저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거야 지금 말하는 거야 형님 일로 와 너 내 정확하지 그게 나 정확하지 형, 그게... 나 진짜 형. 나도 내가 소름 끼친다 얘 오는데 막 줄에 두 번 걸리고 막 쓸데없는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형 절대 둘 다 잡으시면 20개를 들고 두 명 다 잡아야 돼 밀렵꾼 둘을 다 잡아야 돼 하나를 더 잡아야 되네 둘 밀렵꾼 둘을 다 잡아야 돼 알겠어 일단 그러면 그렇게 가시는 거죠? 아 살려줘? 네요 은혁아! 네 형님 아 은혁이 또 네네네 축가문 나온다 그래가지고 근데 나 일단 맛만 볼게요 아니 일단 은혁이 거기 맛 못 본다 너 아 근데 명분이 충분한 게 얘 매니저가 네. 같이 간대 근데 우리 팀에 나오거든 매니저가 네. 근데 당연히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같이 있다가 근데 그 형이 축구 끝나고 오면 항상 의기소침해서 욕을 많이 먹어 그 형도 어디 가서 막 야! 하시지 않는 그지? 하나하나 네. 소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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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정했어. 참참참! 와. 어머! 오, 난 정했어. 참참참! 그렇지. 어머! 오, 즐기야,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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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천천히 해봐. 야, 잘했어. 천천히 해. 잘한다. 천천히 해. 깔끔하네. 잘했어. 떨려, 어떡해? 틀리면? 참참참! 참참참! 아, 이게 아닌데?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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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경 벗어! 아니, 왜요? 내가 이걸로 잡혔잖아, 얘! 안경이 벗겨졌잖아! 가.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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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참참참! 막아! 참참참! 참참참! 아, 이거죠, 이거 진짜. 참참참! 야, 네. 야 조심해 연상이 형 지호 씨 마음에 들었다 아 그래요? 에어나 키워야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좀 무섭다 양이 형 무서워 규현이 당황했어 지금 감사합니다 와. 우리 별로 안 춥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오도로돌 괜찮은데 와. 오돌오돌 떨더라고 저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났거든요 아 진짜? 네. 지나치게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이른 촬영 시간은 저는 아 진짜? 이 엄동설 안에 파주에서 와. 우리 10시면은 이거 오늘 되게 여유 있게 나왔는데 그래요? 잤어 오늘 잠 잤어 이 정도면 최고지 오늘 그럼 잘 터지겠네요 아이 그쵸 오늘 그럼 잘 터지겠네요 아이 그쵸 다 잘 터지 얘도 입이 거칠어 얘도 입이 거칠다고
얘가 포장이 잘 돼 있어서 그렇지 얘도 거치네요. 그래. 아, 그렇지 않아. 제노 보러 오셨거든요. 아, 제가 갔었어요. 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유누님이 오시니까 네. 공연 한 배우분들이 난리 났어. 유누님 만나려고 막 다 달려나가지고 다 손을 한 분씩 잡아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도 막 환호를 해주시는데 네. 얘가 의아하다는 듯이 보더라고. 형이 인기를. 나를. 아니, 저는 그 정도로 안 좋아하거든요. 친구들. 아니, 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들이 날 그렇게 환호를 해요. 아, 형한테 가서 말 이렇게. 그러니까. 네. 판단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이번 문제 연기! 연기! 야. 자, 문제 드립니다. 주관식이에요. 슈퍼주니어의 대표곡 다섯 개를 5초 안에 말하시오. 야. 쉽다, 쉽다. 멤버들이 진짜 친한 분들이거든요, 선배님. 저희 멤버들이요. 아, 좀 죄송합니다. 두 분이 좀 다섯 곡이 힘든가 봐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야, 아니, 아, 미안하다. 아, 노래가 100곡이 넘어요. 100곡이 넘어, 진짜로. 예. 광화문에서 그 한 소절 좀 불러주세요. 네.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면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와. 언제까지 부르는 거야? 좀 더 언제까지? 행복해서 언니가 서 있을까 봐. 저 진짜 저 미안한데요. 근데 뭐 노래 들으려고 하시는 우리 노래 이렇게 들었으면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요? 왜 노래 시켰어요? 박수! 규현아 들어. 규현아 그냥 해봐. 아무거나 해봐. 아 나 물고기를 많이 안 먹어. 아니! 아 나 물고기를 많이 안 먹어. 아니! 진짜 근데 뒤에서 그냥 골프한테 때리고 싶다. 자 이게 여기 나오면 또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니 물고기 던져. 그냥 던져. 이게 말짱? 정답! 아, 정답 아닙니다. 자, 정답! 정답! 자, 정답! 다시 앉아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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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앉아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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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복! 아, 도르복! 아, 도르복! 형, 이게 무슨 세계사고 이게 무슨 수학경시야. 도르복을 몰라? 도르복이랑 물고기가 있어? 들어가세요. 아니, 맛있잖아. 자, 규현 탈락. 들어가세요. 아침에 밥을 세 번 차려요? 웃기려고 하시네. 아니 아니야. 세찬이는 진짜. 아니야, 진짜. 예전에 이거 세찬이, 진짜. 예전에 세찬이한테 만 원짜리 한 장하고 천 원짜리 세 장 뭐가 질렀더니 천 원짜리 세 장. 야, 정답이야. 정답이야. 자, 이런 거. 막 누굴 밥을 하나 하면서. 규현아, 너 양념장 어딨어? 저기. 아, 나 좀 있. 너도 돼. 좀 이따 놨으면 좋겠는데 난. 아니 넣어야 돼 지금. 아레시피가 있어. 아레시피가 좀. 오케이 오케이. 항상 좀. 약간 너도 요리할 때 좀 고집이 있는 사이구나. 왜냐면 이게 요리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그거 막 하다가 보면 요리가 망가지니. 그럴 수 있지. 규현아.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색깔 더 넣어야 돼. 지금 이거는 더 다 넣어야 돼. 이게 몇 인분이야 근데? 52인분 정도 돼. 다 넣어야 돼. 다 넣어야 돼. 저 야채 봐봐. 형. 너 다 넣어도 모자랄 거야. 싱거울 것 같아.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그거 막 하다가 보면 요리가 망가지니. 그래? 맛있어? 어때? 어때? 장 더 넣어야겠다. 어, 훨씬 많이 넣어야 돼. 아, 멀었어, 멀었어. 근데 약간 느낌 넣어야 될 것 같아, 약간. 네. 아니. 야, 소스 더 넣는다고? 아, 형. 완전 맥맛이야, 지금. 아, 더 넣어야 돼. 생각보다 많이 넣어야 돼. 아니, 야, 간장을 넣어. 국간장을 넣고 미림으로 저 잡내를 잡아. 아니 들어가 있는 거 이미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이미 다 여기. 야, 너 화났구나. 더 넣어야 돼, 더. 근데 원래 매운탕이 힘들어, 원래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 아니 너 대용량이라 그래, 이게 대용량이라. 좋다. 너도 야, 왜 이렇게 손이 큰 거야? 좋다, 좋아. 아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됐어. 야. 많이 좀 넣어야지. 이거 오빠 느타리 버섯 됐어. 됐어, 됐어. 느타리가 있어? 여기 몇 명이 요리하는 거야, 여기? 됐어. 이러고 두 시간 끓이면 돼. 아, 느타리가 있다. 야, 느타리가 있다, 임마! 이러고요. 형, 두 시간 끓이면 돼. 됐어, 이제 됐어. 자, 두 시간. 맞아, 비린내 나고. 이거 런닝맨 매운탕이에요. 예, 맞아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